자, 먼저 이번 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은 세 발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ICBM급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인 만큼 대화의 여지는 남긴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기태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 킬로미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 이후 한 달 만이자 광타격 위협 이후 보름여 만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데이브 벤험 대변인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에 역행하는 도발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화 여지는 일부 열어놨다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회담의 제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